직업은 저 토목주식 회사라고 그 강에서 내려오는 뗏목 있잖아요. 그 뗏목을 발전소 밑으로다가 하산시켜가지고 서울까지 오는 그런 회사를 했었어요. 6.25가 나는 날서부터 천수치 동네를 내놓고 피란도를 갔었어요. 그래서 그 한강 저 발전소 그 밑에 거기까지 피란도를 취하고 내가 애지를 갖고 그랬는데 남자들로 붙잡아 가니까 그 산속으로 몇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가 숨어 있었다고. 그리고 우리는 들어왔단 말이야. 근데 내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기를 낳았단 말이야. 그 아기 난 일주일 만에 이 사람이 붙잡혀가서 그리고 산속에가 숨었다가 집이 궁금하니까 한 달은 됐으니까 피란 간지 한 달 됐으니까 집이 궁금하니까 그 발전소 다리가 옛날에 아주 500척타마를 켜서 사람 건너가는 것도 다 보인다고. 그러는데 그 새벽에 거기를 건너왔단 말이야, 몰래. 왔다가 가려고. 거기 건너오는데 벌써, 저거 아무겠다. 그 모두 불악발갱이들이 아무겠다고 일러줬단 말이야. 그러니까는 집에를 들어서서 와서 밥 한 번도 못 먹고 붙잡혀갔어. 들어서 내가 애기를 낳은 게 일주일 되고 들어와서 저거 하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는데 벌써 잡으러 왔지 뭐야. 잡으러 와서 바깥에는 그 이민군들이 있고 여기 들어온 거는 그 불악 사람이 들어와서 저 잠깐 좀 나오랜다고 나간 게 붙잡혀간 거야. 그 붙잡혀서 어디냐면 청평 내무소라고 있어요. 글로 붙잡혀갔어. 글로 붙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디로 갔냐면 저 가평. 가평으로다가 가서 가평이 지소지. 글로 가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만 없어진 거야. 대한청년단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이 강재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거기 옛날에 야 그렇게 이제 일들을 동네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. 잘 사셨어요? 네, 잘 살았지. 그때 그래서 붙잡혀간 거야. 그렇게 그렇게 살아서 금방 까지 보기만 하면 붙잡아 가려고 그러니까 정부에 바라는 줄 글쎄 뭘 바라나. 내가 바라는 거는 언제나 살았나. 살았으면 올 텐데. 근데 이제는 바라지도 않아. 지방 85이거든. 22년생 80대. 그 양반도 살았어도 죽었을 거고. 나도 이젠 바보가 됐어. 쥐도 먹고. 이렇게 말도 잘 못해. 세상에 피란을 가서 먹지도 못하고 굶고서 집으로 와가오다가 붙잡힌 게 너무 불쌍. 너무 한이 없고 불쌍해지. 언제나 그게 한이야. 시체를 못 찾은 게 한이라고. 시체도 못 찾았지. 아유, 밥 한 번 먹이지도 못하고 붙잡혀갔지. 여보, 내가 당신의 시체를 못 찾았어. 아들도 그러고 손자하고 나만 이렇게 혼자 재미있게 사는 게 항상 마음에 가슴이 아프. 항상 마음에 가슴이 아프. 그저 내가 죽더라도 내 죄를 다 용서하오 당신이. 언젠가 보고 죽을 줄 알았더니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는. 아유, 그래도 이렇게 모두 와서 주문의를 해보니 이것도 다 한풀이를 하는 것 같소. 진짜 한풀이를 하는, 누구에게 이런 말 한마디 할 수, 누구 알아? 56년이나 55년이 지냈는데 누가 아느냐 말이야. 이렇게 와서 다시 물어보니 살아서 와서
서로 얘기하는 거나 같았니? 고맙습니다.